네. 고맙게도 이제 최근에 제 그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.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3천만 원을 일시불로 저한테 맡기겠다고 해서 오늘 그분이랑 통화를 했고, 또 엊그제 한 분이랑은 이제 카톡으로 얘기를 했고, 최근에 한 보름간 저한테 이렇게 돈을 맡기기로 한 게 보름간 한 1억 5천이 넘은 것 같으니까 거의 매일 천만 원씩 지금 저한테 돈을 맡기는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. 저는 좋은 건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 벽화할 때 사다리 타고 하려고 그랬어요. 사다리 타고 하려고 그랬는데 카리프트를 뭐 2,500에서 3,000만 원 하는데 그 카리프트를 더 빨리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후원 덕분에. 그리고 이제 좀 필요한 캔버스가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좀 사이즈별로 필요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캔버스도 더 추가 주문을 했고, 물감도 방금 500만원어치를 주문을 마쳤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지금은 정말 투자 겸 현금의 피난처 같은 제 그림을 저한테 돈을 맡김으로써 이제 그 어떤 현금 가치를 보존하는 피난처이기도 하고, 또 굉장한 수익률? 예, 굉장한 가치가 증폭되는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. 앞으로 제 생각에는 10년 내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 같은데, 팬데믹이 분명히 한 번 더 올 거고, 달러의 기득권 세력은 암호화폐화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, 기존의 암호화폐, 즉 달러를 쥐고 있는 세력이 만든 암호화폐, 스테이블 코인 말고는 가치를 인정받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마 대혼란기가 앞으로 좀 올 텐데, 그 혼란기 동안 저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. 그리고서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께 정말 기적처럼 놀라운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고, 또 어떤 그 금전적인 가치도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신의 가호가 있으리, 이미 있어 왔고, 신께서 잘 돌봐 주시는 것 같고, 또 이런 상황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고, 어제 그 장흥 형님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제 그림에서 이렇게 길을 측정하는 그 대전의 형님이 있는데, 계시는데, 그 형님께 이제 전화가 온단 말이죠. 너 그림의 기가 갑자기 5배가 강해졌다,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근데 제 그림의 어떤 기가 강해졌다라고 말을 할 때마다 저한테는, 그 형님도 모르게 저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,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직공무사 사심을 버리고 어떤 공심 또는 공분심일 수도 있고, 그런 어떤 아예 뭐 제 가족이나 제 자식들을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하게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마음도 이게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, 이 그런 각오를 한 번 더 제가 할 때마다
그 형한테 그 문자나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그림에 기가 강해졌다고.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런 것 같아요. 제가 사심을 버리는 만큼 그만큼 어떤 그 그림에 임하는 뭐 은혜라고나 할까요? 제 그림에 그 이렇게 들어오는 또는 저를 통해서 그려지는 그림의 어떤 그 힘, 기 이런 것들을 그걸 측정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. 그래서 참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구나.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정말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. 좀 이상하죠?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마치 무슨 공무원처럼 또는 성직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좀 이상할 텐데, 어쨌건 그게 저 고리들이라는 화가의 DNA고 저의 조합입니다. 저의 아이덴티티, 저의 정체성이 아무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.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. 뭔가를 남기지 않고 다 나누거나 다 쓰고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